특집이니까 뭐가 좀 새로워진 게 있습니까? 네. 아 없습니다. 뭐 세트 뭐 좀 바뀐 거. 6층 대기리라는 거. 큰 글씨를 뭐 새겨놓은 거. 지난주에 저희가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모님께 당당히 소개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여섯 명 가운데입니다. 야, 찍고 싶지 않아. 아, 이 투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무려 3만 명이 넘는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엔터테이너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버리장 무리 없이 영어를 써! 배운 학생이구만. 아이고. 몸 좀 안 좋아 보이네. 근데 잘하는데 이렇게 몸이 균형이 안 맞아. 저희는 노동입니다. 야! 남이 아니야. 우리 하나, 어머니 아니야, 아니야. 엄마. 여보. 여기 왜 있다? 웃기긴 웃기다. 생얼 한번 볼 수 있을까? 쪼쪼쪼쪼. 자, 우린 이 결혼 반대네. 사위만 조건이 줘야 됩니까? 장인 장모님도 조건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에이, 건방진 장인. 이렇게 건방지지만 처음 봐서 내가. 집에 부모님께 당당히 인사를 시키고 싶은 저희 여섯 명 가운데 한 사람. 1위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요? 처음엔 언뜻 장난당 삼아 시작했던 이 양케이트. 이제는 저희들에게는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달려있고 저희들의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이 양케이트! 제발! 도와드려 퀴즈에 달린 3주차 투표! 결과 1위! 물러치고 싶지 않아! 오늘 제가 떨어지고 싶지 않아! 진짜 무게감이 있어, 무게감. 유재석 고맙습니다. 야, 안 돼. 여기다 걸어. 안 돼. 아니 왜? 안 돼, 못 줘. 고맙습니다. 못 줘. 네, 정말 그 어떻게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시청자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1위! 야,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나 그럼 2위 해야지, 2위? 예, 예. 2위 하면 돼, 2위. 영예! 1위! 발표를 하자. 2위가 쉽지 않아. 2위 해야지, 2위. 아니, 잠시만. 나 진짜, 나 이번 주에도 이름 한 번 안 불리면 나 진짜 3주 연속. 나, 형, 나 생각. 2위 괜찮아. 2위도 나쁘지 않아. 2위 정도면 괜찮아. 우리 집 안. 예. 당당히 인사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저 여섯 명 가운데 한 사람, 2위! 집안 괜찮다고! 아직 살만해, 우리 집! 저희 준비됐습니다. 제발! 인사드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제발! 박명수 씨! 박명수 씨! 현재 소감을 한마디만. 어디를 달려가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디를 달려가시려고 그랬어. 아니. 2등이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겠는데 2등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석이 형이가 능력 있지 않습니까? 영예 2위! 제발! 2위. 노옥철 씨! 야! 맞다! 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명나 가족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저만 이렇게 있고요. 인사 시켜볼게요. 네, 자. 2위!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는. 네, 2위! 자, 영예! 아니, 나 3주째 이름이 한 번도 안 불렸어. 3위! 발표하라고 했어, 3위! 잠깐만. 나 이번에 3위안 아프면 난 진짜 오늘 나 진짜 삐질 거예요. 난 정말로 말 안 할 거예요. 영예의 3위입니다. 완전 삐뚤어지고 나 방황할 거야. 진짜 집에 안 들어가나 정말이야. 진짜로. 너 원래 안 들어갔잖아 집에. 엄마 들어오랜다 지금. 영예 3위! 3위 저 안정권이야. 박명수 씨가 지난주 3위를 차지하셨죠. 우리 박명수 씨. 왜 두 번 죽여? 왜 사람을 두 번 죽여? 아니 지난주에 3위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야, 이거 진짜 떨린다. 야, 장난 아니야. 세상 끝난 줄 알았어. 3만여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 이렇게 쪼개서 저희 정말 이 보잘것없는 저희 무한도전 멤버들에게 이렇게 크나큰 소중한 한 표를 저희 모두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예 3위 부모님께 당당히 인사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무한도전 퀴즈의 날 저희 여섯 명 가운데 3위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이 좋은지 몰랐어. 3위. 내가 얼마나 속이 심하고 복수하지. 이윤석 씨. 이윤석 씨. 드디어 또 이윤석 씨의 승리 전입니다.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가 뭐 꽃은 돌려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승리에 올랐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소원 덕분이고요. 네. 아, 지금 뭐 신부가 되실 분들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기 모집 따고 있고요. 네. 이메일이나 제 팬페이지에 이름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일취월장하는 이윤석이 되겠습니다. 일취월장하는 이윤석 씨. 자, 드디어 이제 액자를 걸 수 있는 마지막 팀수입니다. 4위. 내가 왜 이 그룹에 껴요? 잠시만요. 아니, 내 이름 모르는 거 아니야? 나는 30대 이름이 안 나왔어, 너. 어? 나 이름 모르는 거지, 진짜. 형은 아닌가 본데 어? 사이즈 들어가지도 않아, 이거. 어, 쉬어. 사이즈는 안 맞아. 누워있어, 아니, 누워있어. 난 자. 이름이 나 정형돈이에요, 정형돈. 정우가. 네? 차라리 정우가 노래 내 이름 몰라?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의 소개, 간단한 프로필, 10초 동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정형돈입니다. 3주째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있고 지금 박명수 씨와 이렇게 라이브 관계가 될 줄 몰랐습니다. 네, 그 말입니다. 아, 저 약속된 시간은 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박명수 씨. 자, 시작! 라디오 DJ도 하고 있고요. 8, 예, 무모한 도전, 그리고 7, 작은 가게 두 개와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있습니다. 4, 저한테 따님을 맡겨주십시오. 예. 1. 아, 마지막.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저희들 얼짱으로 뽑혔었는데 계속 순위가 하락세입니다. 아, 드디어 영예 4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영예 4위. 아, 내가 여기, 난 정말 내가 여기에 어떻게 여기에 영예의 4위! 떨려, 근데. 와, 정말 시원해요, 정말. 영예 4위! 야, 진짜 궁금하다, 4위가 진짜 4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4위! 4위죠. 자, 과연 이 그림 그대로 하시가 4위가 되고 두 분이 5, 6위가 될지 아니면 두 분 가운데 5위와 6위가 나올지 4위! 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하씨! 축하드립니다. 내가 설마 깜짝 놀랐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 소감 한마디. 네,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근데 왜 전 매주 5등이에요? 아, 지금 5, 6위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전 맨날 5등이냐고. 아, 사진 그러니까 점점 이제 여기에는 아니. 헷갈린다. 헷갈려. 제가 5위고요. 제가 5위. 아니, 그러면 제가 5위죠. 내가 5위잖아, 아니, 내가 5위야. 아. 아니, 그러면 차라리 내가 5위야, 내가 5위야. 다 합쳐줘요, 얼굴하고. 아니야, 내가 5위야. 턱하고 합쳐주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한번 이유를 한번 맞춰주세요. 에이, 이 꼴등들이 왜 그래? 좀 조용히 하세요. 왜, 어떤 이유로 이랬는지 또 오늘도 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박명수 씨는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조금 그럴 것 같다. 뭔데요? 부모님과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날 것 같다. 호영호제, 호영호제. 가슴에 와닿네. 장인장모라 호영호제, 호영호제. 그리고 두 번째, 급파를 낸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건 뭐 개그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지, 댐댐이랑 그렇다는 거지. 아, 당연하죠. 이거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이 친구 말이죠. 네. 이거 다 근육이에요. 이게 물러면서 밥 안 들어가잖아. 이게 근육 운동하는 거야, 이 친구. 이거 다 운동이거든요. 이런 친구가 장모보다 오래 살아요. 세 번째입니다. 당연하죠. 나이가 있는데. 장모. 내가 실수했는데 미안해. 나 미안해. 장모가 나보다 어린 줄 알았대. 장모가 나보다 어린 줄 알았대. 이래서 좀 그렇다.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피자와 당만 먹일 것 같아. 아, 진짜 우리도 그래. 그렇죠. 아니. 저희들 점심은 계속 지금 피자와 당이잖아요. 네 번째 이유는 화목하지 않아 보일 것 같아. 아, 그래서 저희 집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가족끼리도 화목하지 않아요. 아니,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박명수 씨네 가정이 그래요. 화목하시잖아요. 아니, 화목하지 않은 거 화목하지 않다는데 왜 화목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아니, 화목을 지금 가정이라는 게 화목 안 하다가 아, 나봐요. 화목식 내가 얘기하잖아. 저도 제 얘기가 화목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화목하신 것 같은데. 아니, 화목 안 하시다가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 말 그렇게 함부로 해요. 아니, 자기 집이 화목하다고 해서 화를 내는 분은 처음 봅니다 내가 지금. 아니, 집안이 365일 화목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근데 박명수 씨가 예. 저 농담으로 그러시는 네. 거지. 그럼요. 농담이 아니야. 저희 집 화목하지 않아요. 지금 한 일주일째 화목하지 않아요. 박명수 씨. 아니 집안이 화목하다. 아니 항상 화목해야 돼? 아니 그 집안이 맨날 화목해야 되냐고? 그럼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 것처럼. 아 벌써. 그래요.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래요. 또 네? 결속력이 다. 그 해결되면 또 빵구 눕고. 그럼. 네네.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드리죠. 그래요. 화목하지 알겠습니다. 않아요. 저희들도 네? 뭐 미리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몇 주째 저희 집안 분위기. 제 방 방문을 닫고 지금 지내지는 못해요. 화목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러다가 또 피부 화목한 거예요. 네. 예? 난 거짓말을 못해요. 아니 저희 집은 화목한데 잠시 부모님께서 저에 대한 그게 관계... 화목하지 않아요 지금. 아니 저희 집 다른데 얘기해 화목하지 않다고. 아니 다른 건 좋은데 단지 부모님께서 저를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니까 그게 화목하지 않은 거라니까. 아니 그건 화목하지 않은 거랑은 달라요. 아무 그냥 좀 의심하 부모님이 좀 의심하시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자식을 의심해 화목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 화목하지 않아야 돼. 이 집은 화목하지 않아. 두유 나오기 전까지 우리 집 이러지 않았어요. 예? 두유 나온 다음부터 저희 집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화목해요 안 해요? 란제리 스타킹 이런 거 얘기하니까 저희 집 이거 하지마. 이거 지금 흑박치는 거 화목하지 않아. 아, 그러나 화목한 남의 집안. 순식간에 남의 집안을 무너뜨리죠. 순식간에 갑자기 저희 집 무너진 걸로 됐죠 지금. 아, 괜찮습니다. 저희 집안 아직 괜찮습니다. 한 5분만 아, 그래도 저희 집 뭐 저 식사하시면서도 부모님 오늘도 저 맛있게 밥 먹고 예. 웃고 나왔어요. 아니 근데 유재석 씨가 그렇게 고생해서 집안을 이렇게 했는데 박명수 씨가 3분 만에 무너뜨렸어요. 정은도 씨. 이래서 나는 부모님께 당당히 인사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보기와 다르게 똑똑하다. 오! 오! 인정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아니, 스마트한 친구예요. 맞아. 머리 좋아요. 또 괜찮네. 스마트한 친구. 에? 집 금방 일어서겠어, 다시. 이렇게 좋은데 왜 5이지? 그래. 그러니까, 5이? 아, 5인지 6인지는 모르겠어. 아, 5인 것 같아요. 네. 거의 정현도 씨, 이래서 좀 부모님께 인사드리기가 그렇다. 식대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 그 식대는 지난주 의견도 식대고. 요 다음이 정말 간단한데 이거 정말 너무 야 이거 두 번째 이유가 건방진 뚱보다. 한마디로 그냥 딱.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부모님께서 보시자마자 건방진 뚱보다. 넌 다 좋은데 넌 너무 건방진 지금 얘기가 이거 다 좋은데 지금 얘기는 제가 박명수 씨한테 인사드리는 기분이에요. 쟤는 안 돼. 쟤는 건방진 뚱보야.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우리나라 제일 건방진 뚱보야. 안 돼. 부모님한테 인사를 소개시켜주러 가잖아요. 근데 식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자마자 그렇죠. 부모님 소개시켜주는데 냉장고부터 열면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이 냉장고는 계실 수도 있잖아요. 냉장고 문을 열면 건방 뚱보가 아니죠. 뭐 굶은 뚱보. 배고플 뚱보. 맞아요. 저런 굶은 뚱보. 어머니 그 냉장고 안에서 굶은 뚱보. 갈라서 갈라서 이제. 잠시 후. 머리가 좋아지는 무한도전! 꼼짝마라 유재석! 화하의 초강력 공격 단어! 비법 전속! 잠시 후 공개됩니다!